한국에서 온 송유리안나라고 합니다. 이곳에 오게 된 게 1986년도부터 간혹 한 번씩 왔습니다. 어느 날 저희가 같은 동료들과 함께 이곳에 철야 기다러 왔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새벽 3시에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비가 오는 그런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러기 전에 제가 잠깐 그 앞전에 나주 율리아 자매님께서 성모님에 대한 간증을 하실 때 제가 순간적으로 의심을 했습니다.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난 바로 그 뒤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십자가 위쪽에서 일곱 개의 성체가 떨어짐을 저는 봤습니다. 그때 많은 신자들이 다 일어섰습니다. 그런데 저희들은 새벽 3시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갔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비는 커녕 하늘이 별이 총총히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누군가가 저 등을 뒤로 미는 것 같이 저를 몰아제끼면서 바로 나주 율리아 자매님께서 계시는 그 앞문으로 저를 밀어이었습니다. 그때 제가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. 제가 의심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.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. 그때 동료들이 차를 같이 타면서 절 들어 형님 오늘 혹시 무엇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? 이래 물었을 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비가 오는 것 같았는데 나와보니까 비가 오지 않았다. 그때의 하늘에서 성체가 내려오셨더라. 이러면서 저희들이 이곳은 성모님의 발현지다. 확신을 가지자. 이렇게 하면서 돌아갔습니다. 그리고 저는 간혹 이곳을 한 번씩 다녀갑니다. 정말 이곳에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모님의 발현지임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면서 다시 한번 이곳을 오늘 방문했습니다.